굿해야 돼. 아니면 너가 무슨 살이 꼈고 이래. 선앙에 매여 있어. 이런 말들을 하시는 무당 분들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이번 주제는 나에게 맞는 점집을 찾는 방법인데요. 일반인들이 솔직히 점집을 나한테 맞는 거를 네. 느낌으로 알거나 가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겠죠. 저희 같은 경우들은 촉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이름이나 이제 걸려진 간판이나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느낌이 오거든요. 일반인들이 솔직히 느꼈을 때는 솔직히 느낌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물어서 누가 잘 본다더라 하면은 가시잖아요. 맞죠. 그게 제일 많죠. 네. 그렇게 해서 용하다 그러면 가서 갔는데 솔직히 뭐 나는 만족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들이 만족을 하지만 또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도 나는 못 마치던데 이런 맞아요. 분들도 계세요. 맞아요. 실력님과 이제 오시는 분에 대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네. 이분이 그분을 못 맞췄다고 해서 이분이 용하지 않아. 그리고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. 실력님이 점을 잘 못 보는 것 같아.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. 선생님도 만약에 선생님 실력님과 손님이 인연이 맞지 않는다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? 저도 100% 점수가 다 잘 나온다고는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.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지는 네. 모르겠지만 네. 나와 인연이 안 될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은 또 실력님 전에서 인연이 안 되게끔 또 해놓으시는 것들도 있으시고요.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. 지금 이제 애동이신데 이제 이 무속의 길을 걸으시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점집을 방문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. 혹시 막 점사를 많이 보러 다니셨나요? 솔직히 저는 신을 받기 전에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결정해서 점집을 다녔지 그 전에는 점집을 솔직히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선생님조차도 점집을 다니실 때 맞는 집이 있었고 잘 안 맞는 집이 있었나요? 그렇죠. 저 같은 경우도 들어갔을 때 뭔가 와닿는 이제 얘기를 듣고 와닿는 데가 있지만 또 아닌 부분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가보지 않고는 솔직히 이 집이 나랑 맞는다 안 맞는다는 느끼지 못하실 것 같아요. 상담을 하시는 오시는 분들도 조상은 다 계시잖아요. 조사님 쪽에서 이분 신령님하고 나는 맞겠다 안 맞겠다 이런 느낌으로 촉을 주시겠죠.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. 점집 가서 이런 건 조심해라 라고 하시는 게 있나요? 점집 가서 이제 앉았는데 무조건 뭐가 안 좋으니까 굿해야 돼. 아니면 너가 무슨 살이 꼈고 이래. 대부분의 똑같은 레퍼토리 있잖아요. 그래서 뭐 무조건 어디 가서 산신에서 풀어야 돼. 선앙에 매여 있어. 이런 말들을 하시는 무당 분들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으세요. 꼭 일을 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 분들은 있지만 모든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 아니세요.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런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그리고 신령님들은 솔직히 격을 높이셔서 신으로 앉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반말을 칙칙하면서 뭐 욕을 뱉으시고 저는 그거는 옳은 신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신령님들은 절대 그렇게 누구한테건 함부로 말씀을 놓고 겨울 낮추지 않으세요. 네.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시길. 네. 항상 저한테 강조를 하시는 게 네 위에는 아무도 없다. 얘야 네 위에는 아무도 없다. 항상 이 말을 먼저 하시거든요. 알겠습니다.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이상한 곳은 아닌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렇진 않아요. 특히 일부분의 무속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아무래도 일단 한 번 더 걸르고는 좀 보시는 게 나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